계시다면 추천과 즐겨찾기 한 방씩 부탁드려요. 자, 이거 인카운트가 왜 이렇게 작게 일어나지? 자, 빠른 진행을 위해서 잠깐 프레임 스킵. 야, 미네르바 근데 진짜 잘 피한다. 역시 마력이 높아가지고. 네, 그래도 미첼이 어비냥 마일 능력을 알아봤나봐요. 아무래도 그 신들을 잡은 뭐 그런 애들이니까 뭐 그럴만도 하긴 하죠. 일단 발두스랑 오쿠툼이 신이니까 그 정도면 아마 충분하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톨카스 동굴에 도착을 도착을 했고요. 자, 여기서 자, 일단 여기가 샴실단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 전투 설정을 이렇게 수동으로 바꿔놓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바람 정령이요? 그 바람 정령이 진짜로 그지같은 정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바람 정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 암튼 팜. 형 모험자지? 힘들겠다. 디누와 애뉴가 무서운 아저씨들 끌려갔어. 어떤 물이야? 어쨌든 성질 나쁜 녀석들이야. 샴 고양이단이라고 했었어. 샴 고양이단? 들어본 적이 없는걸. 어쨌든 너는 집에 들어와. 응. 디노와 애뉴를 도와줘. 아, 바람. 바람 정령은 뭐 진, 미네르바, 그 다음 뭐였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세세하게. 자, 북쪽.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 각 정령은 물공하는 애가 짱이죠. 물론 그 불은 없지만. 아, 톨프링 메비우스. 아, 오케이. 진. 진 메비우스 톨프릭? 아, 아닌데? 잠깐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진 미네르바 톨프릭 메비우스. 오케이. 자, 일단 쭉 가서. 자, 여기서가 동쪽인가? 자, 아무튼 샴실단을 만나서 그 아이들 전부 다 찾아오는 뭐 그런 퀘스트인데. 자, 일단 몬스터. 자, 일단 요 몬스터들은 자동으로. 자, 일단 뭐 샴실단 정도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운앙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 잠깐만요. 자, 다시 왔습니다. 저 켈메로스는 진짜 아무리 봐도 그냥 박쥐 같아. 박쥐. 냥냥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뭔가 정령들은 너무 이상하게 디자인했어. 네, 용암지대 제일 아래쪽에 타고스랑 다루다 무더기로 나오는 데 있는데 흑법으로 잡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프릭은 한순간에 다 순식간에 다 잡더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프릭이라던가 아니면은 오베론이라던가 아니면은 또 물의 정령의 그 뭐였죠? 그 못생기네. 뭐 아무튼 진짜 불정령 빼고는 다 괜찮죠. 네오비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팬닐 레디퍼님 리하이어. 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고요. 사우님 어서오세요. 자, 전투 설정 수동. 자, 이제 나올 때 된 것 같은데? 여긴가? 여깄네요? 디노? 뭐야? 여기는 우리들의 비밀기지라고? 샴고양이단 따윈 나가라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우리들은 샴실단이야. 이 동굴은 아지트로 쓰도록 하겠어. 그걸 안 이상 너를 돌려보낼 순 없지. 누구냐? 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인가? 너는 모험자인 모양인데 그렇다면 용서는 없다. 살아서 돌아가지 못한다. 네, 아 귀엽게 생겼다고요? 아, 그래요? 그 뭔가 약간 좀 군뱅이 같은? 그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그 바다 표범 같은 그런 분위기의 느낌이 조금 나긴 하죠. 뭐 나무늘보 같은 그런 느낌. 네, 정령 마법이 그냥 정령이 출현해서 전체 마법 퍼부어 버리고 없어진 시스템이라. 근데 그걸 보완할 만한 그 AT 시스템이라던가 아니면 뭐 필살기 개념이라던가 뭐 그런 게 있으니까
훨씬 더 좋지 않나요? 저는 그 신형전이 훨씬 더 좋던데. 저 같은 경우는 그 구형전을, 그러니까 구형전 펄을 한 대충 한 30번? 그 정도 클리어했고, 신형전 같은 경우는 한 4번인가 5번 정도밖에 안 해봤는데, 신형전이 훨씬 더 재밌더라고요, 전. 그 시스템이라던가, 뭐 이것저것? 자, 아무튼 우리 새우랑 박쥐랑 요 뇌가 알아서 잘 싸우고 있는 뱀같이 동행... 뱀이랑 뇌랑 막 이것저것 섞어놓은 것 같이 생겼다. 네, 공격 모션 까딱까딱 하는 게 까딱까딱? 난나나나나는. 그리고 그 신형전 PSP판 같은 경우는 약간 더 좋은 게 그 PC판 같은 경우는 팻이 없잖아요. 그리고 근데 또 PSP 아우 PSP판 같은 경우는 팻도 있고, 거기다 그 이동할 때 약간 배경이라던가 뭐 그런 게 좀 입체적이기 때문에 저는 그 PC판보다는 PSP판이 좀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자, 암튼 고마워 형. 그 녀석들 우리들의 비밀기지 가르쳐려 했어. 아, 애뉴는 무사히 도망갔을까? 애뉴란 아이와는 만나지 못했는걸. 어쨌든 넌 여기서 나가. 알았어 형, 애뉴를 찾아줘. 자, 암튼 형, 반드시 애뉴를 찾아줘. 다 남잔가? 자, 암튼 이제 애뉴라는 녀석을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자, 샴실단 잡았으니까 자, 설정을 전부 다 자동으로. 네, 그렇죠. 뭔가 그... 조금 애매한 설정 같은 거를 전부 다 바로 잡은 뭐 그런 느낌이 있죠. 아, 그래요? 그 저는 신형전 퍼가 난이도 면에서는 엄청나게 쉽고 좀 뭐랄까 노가다 할 게 없어가지고 그 점이 마음에 들던데. 물론 뭐 노가다 하는 것도 재밌고 좋아하는데 저는 신형전이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거짓말쟁이님 룩배드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암튼 여기서 애뉴라는 녀석만 찾으면 이제 3명 다 찾고 퀘스트가 클리어 되는데, 요걸 한 다음에 이제 기아 쪽으로 가다가 그 루마 동굴 퀘스트 끝내고, 그 다음에 기아 가서 그 라엘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라엘로 피트 동굴 가고, 뭐 오늘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세일 앤 크리티컬. 아, 그리고 제가 그 구형전에서 되게 좋아하는 게, 아예 구형전이라기보다는 영전4에서 되게 좋아하는 게, 그 루티스가 마법을 쓸 때 그 좀 느리게 해보면은 막 하트를 뿅뿅 날리잖아요. 그 부분이 되게 귀엽더라고요, 전. 자, 아무튼 일단 요렇게 남쪽으로. 자, 원래 여기서 자 왼쪽에서 왔었는데 이 남쪽에 그 나머지 한 명이 있기 때문에 자 이쪽으로 가봅시다. 자, 이렇게 정령끼리 알아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그러고 보니까 물의 정령 1레벨은 아직 그 방송에서 못 봤던 것 같은데, 마나 떨어지면 알아서 쓰겠죠? 근데 또 딱 32가 남아있는 거 보니까 레벨이 좀 올라야 쓸 수 있겠네. 아, 정령이 너무 무섭게 생김. 그렇죠. 네, 정령이, 이게 정령이 아니고 그냥 괴물 같아요, 괴물. 몬스터덕. 몬스터들끼리 싸우는 막 그런 느낌? 자, 아무튼 요 퀘스트하고 그 피트 동굴에 그 뭐였더라? 그 15짜리가 뭐였죠? 행동력 15짜리가 윈드 메달이었나? 그리고 30짜리가 바람의 앵클렛이었고, 오케이. 그 피트 동굴에 아마 그 윈드 메달이 하나 있는데 그걸 얻으러 이따 가보겠습니다. 네. 아. 아, 알챔. 아, 알챔은 저번에 방송할 때 한번 썼으니까 요번에는 안 쓰려고요. 자, 여기서 일단 남쪽에. 네, 정령이 교감하기 싫게 생겼. 아, 그러게요. 아, 그래서 정령사를 안 키웠다고요. 자, 요렇게 상자를 열면 애뉴 후아. 아, 괴로웠어. 오빠는 샴실단이 샴 고양이단이 아니구나. 그 녀석들 지독해. 이 동굴은 우리들의 비밀기지인데 자기들이 아지트로 삼겠다 따위 소리라고. 자, 아무튼 요렇게 나머지 한 명인 애뉴도 구했죠?
디노랑은 이미 구했어. 너도 빨리 집으로 돌아가. 정말 휴 다행이다. 고마워 오빠. 자, 근데 진짜 매번 이렇게 영점퍼의 의뢰를 하다보면은 이렇게 동굴 속에 갇힌 아이를 찾는다거나 막 요런 퀘스트들이 있잖아요. 애뉴를 납치하자고요? 아니 그런, 아무튼 뭐 요런 퀘스트들 있잖아요. 이런 걸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진짜 항상 그 찾으면은 지가 알아서 돌아가잖아요. 참 그런 점을 보면은 나는 왜 여기로 구하러 왔나 싶더라고요. 진짜 뭔가 몬스터한테 둘러싸여 있는 막 그런 애들 아니고서는 진짜 왜 왔나 싶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사실은 그게 뼈였죠, 뼈. 광해님, 망망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뮤즈랑 엘레노아. 네, 마티는 버렸죠. 마티는 그냥 잠깐만 쓸 그런 용도였기 때문에. 자, 아무튼.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어빈이 레벨이, 어빈이 마랩이 9가 된 상태라 만화가 이렇게 127로 오른 상태죠. 낭버님 어서세요. 자, 이거 인카운트 왜 이렇게 많이 걸리지? 자, 빠른 진행을 위해서 프레임 스킵을 조금. 자, 저 레이저가 진짜 저랩 때 진짜 그렇게 아팠는데. 그러고 보니까 마일이 레벨이 아직 7이니까 프레어를 배우려면 좀 남았네 그래도. 자, 아무튼 빠른 진행을 위해서. 자, 여기서 아까 갈림길에서 남쪽이었죠. 흑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베잔트 아머나 껴줘야. 아, 그렇죠. 아, 스웩은 아니고 그 도스박스에 기본적으로 있는 기능이에요. 그 도스박스를 쓰시는 분들은 도스박스로 하다가 그 Alt F12를 누르시면은 속도가 빨라져요. 노가다 할 때 되게 편한 뭐 그런 기능이죠. 네, 프레임 스킵. 자, 일단 이렇게 세 명을 다 찾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아로 가면서 기아로 가면서 퀘스트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 라엘 데리고 오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자, 여기서 남쪽. 아이쿠. 아무튼 진짜 어렸을 때는 뭐 요런 프레임 스킵이라던가 이런 게 없어가지고 진짜 막 한 달 동안 하고 막 그랬었는데, 막 하루에 한 3시간씩 한 달 동안 뭐 그런 식으로 하고 그랬었는데, 참 추억의 게임이네요 되게. 베스트 유니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노가다 할 때 그 엘레노아 무랩도 하나 올려놓고 그랬다. 이왕 하는 김에 헤로미님, 스콜람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빈이 숨졌고요. 자, 뭐 어빈은 뭐 마랩이 높으니까. 어이쿠, 크리티컬 맞았네요. 자, 뮤즈도 곧 죽겠는데. 역시 이거 정령사들은 역시 마력이 떨어지면은 너무 약해. 자, 뮤즈가 지금 HP가 되게 간당간당한데 아마 메시지와한테 맞아서 죽을 것 같은. 일단 힐. 자, 힐 들어왔고요. 어이쿠, 일단 살았다. 자, 여기서 죽을라나? 자, 여기서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인지. 오케이, 자, 일단 버텼고요. 자, 야, 엘레노아가 은근히 잘 때리네요? 네, R2가 어떤 방식의 게임이었죠? 그 FPS 같은 거였나? 제가 그 어릴 때 워낙 게임을 좀 닥치는 대로 해가지고 막 친구들끼리 CD 바꿔가면서 하기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해놓고 이름을 모르는 그런 게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들어는 봤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아, RPG예요? R2가 뭐였더라? 레몬푸딩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궁금하다. 오늘 방송 끝나고 찾아봐야겠다. 네, 힘들어요? 어허, 난이도가 좀 있는 게임인가봐요? 네, 지혜의 땅은 부재예요 아니면 본재예요? 아, 로봇이 나오는 거예요. 메카물이구나. 자, 일단은 동쪽에 보른이 가까우니까, 자, 텐트를 아끼기 위해서 보른에 가서
여관을 이용할게요. 자, 바로 옆이기 때문에. 네, 주인공이 하이트? 왠지 못해본 게임 같기도 하고. 아, 버그가 좀 있다고요? 설마 국산 게임인가요? 국산은 아닐 것 같고, 왠지. 왠지 그, 뭐랄까, 그 90년대 국산 게임들은 메카물이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아, 국산이에요? 혹시 그, 버그가 많이 발생한다고 해가지고, 혹시 국산일까 해서 말해봤는데. 야, 역시, 버그는 국산. 참,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자, 세이브하고. 아, 메카물은 아니에요. 그럼 뭐, 슈트 같은 그런 건가? 짱형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저기 로봇이에요. 자, 아무튼 일단 요렇게 퀘스트 하나 클리어했으니까, 자, 다시 한번 뉴보른으로 가서, 뉴보른에서 퀘스트 받고, 윈드메달 얻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나나나나나나. 네, 특정 키를 누르면서 진행하면 벽을. 아, 그게 게임의 원래 기능인가요? 아니면 버그인가요? 왠지 버그 같은데? 난. 아, 웨스트우드 오랜만에 듣는다. 야. 아, 버그예요. 네, 역시 딱 뭔가 버그, 굉장한 버그구나 이런 느낌이 오긴 했는데. 자, 아무튼 요걸 잡고, 간단하게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특가충 같은 녀석들은, 자, 이렇게 한 방에 원킬 해버리는 뭐 그런 상태가 되었죠. 아, 동료의 개 한 마리. 저도 그렇게 들으니까 뭔지 모르겠네요. 제가 아무래도 안 해본 게임 같아요. 네, 도스 게임 중에 자, 일단 한 마리 놓쳤고요. 4피스카. 그러고 보니까 지금 피스카가 거의 뭐 천이 다 돼가네. 아, 돈 많이 모았다. 썩은 사탕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도스 게임 중에 더빙된 거. 도스 게임 중에 더빙된 게임이라. 뭐가 있었지? 그냥 효과음이라던가, 얍, 받아라, 이압, 막 이런 게 아니고, 그, 대사가 다 더빙된 그런 게임이었나요? 네, 랜드 오브 로. 그것도 모르겠네? 야, 역시, 내가 진짜, 웬만한 게임은 다 해봤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딱 들었을 때 모르는 게임이 되게 많다. 네, 어드벤처 게임 류, 쇼크 행성, 오호. 아, 맞아. 용기 전승도 있었지, 참. 맞아. 용기 전승도 더빙이었죠. 자, 일단은 보상을 받고요. 자, 그 다음에, 가라일, 피트, 골다. 자, 전부 다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기아로 그냥 갈까? 이거 하면서 가기가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자, 그냥 기아로 달려서, 기아에서 데리고, 저 피트의 동굴 퀘스트 먼저 할게요. 자,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뭔가,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서. 레드서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슬픈 눈님, 어서오세요. 네, 안 기모띠 해달라고요? 아, 안 돼요, 그건. 그럼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돼요. 네, 귀뚜라미 소리 들으면서 밤에 했던 게임. 아, 그렇죠. 네, 저는 어렸을 때, 막 그, 부모님이 하도 게임을 많이 한다고 막 컴퓨터를 못하게 막 비밀번호 잠그고, 막 그, 감시하고 막 그럴 때 막 몰래 하던 막 그런 게임들이 진짜 재밌었는데. 네, 게임 제목이요? 어떤 게임인가요? 도스 게임인데 더빙이 돼 있는. 아, 스타. 아, 아트리아 대륙전기. 아, 오, 그게 더빙이 돼 있었구나. 제가 그걸 워낙에 오래전에 해봐가지고 그 기억이 잘 안 났었는데, 더빙이 돼 있었구나.
방랑의 참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도 더빙은 잘 기억이 안 났었는데 돼 있었구나. 나나나나난 난난. 아, 저는 그 스타 같은 경우는 조금 뭐랄까, 스타가 나왔던 때가 몇 년도였었죠? 뭔가 딱 스타를 기준으로 뭔가 좀 게임이 갈리는 것 같아서 스타 나오기 전 세대의 게임들이 뭔가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 97년에 크리스마스, 97년 말에 나왔구나. 저는 그 90년대 중반이랑 초반 그때 게임이 뭔가 제 입맛에 맞더라고요. 아, 대화 모드 더빙이, 아, 그랬구나. 오호. 네, 안 그래도 아트리아 대륙전기 같은 경우도 좀 방송하면서 추천 같은 걸 좀 여러 번 받은 게임인데, 그것도 아마 좀 지금 밀려있는 게임들이 끝나면은 아마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디아블로 1이라던가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켈베로스는 2레벨 유닛임에도 불구하고 2레벨 유닛이라기보다는 2단계 정령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아쿠아스 플래시 맞고 굉장히 많이 달죠. 고추박사님, 철 덜든 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그로랜서 같은 경우는 그 뭐랄까 게임성이라던가 막 그런 거보다는 저는 그 일러스트가 그 랑그리사 일러스터랑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좀 그게 기억에 남네요. 자, 일단 북쪽의 기아 쪽으로. 네, 당시에 블리자드 게임은 디아블로 스타를 비롯하여 대장 게임은 전부 크리스마스에, 아, 그랬구나. 별 생각 없이 그냥 샀었는데, 그랬구나. 자, 아무튼 기아 쪽으로. 자, 쭉쭉 달려봅시다. 이 영점퍼는 뭔가 탈 것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뭔가 이동을 빠르게 하는 마차라던가, 뭐 자동차는 좀 그렇다. 마차나 뭐 말 같은 거? 조금 아까 따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삼촌이, 좋은 삼촌이시네. 그 당시였으면은 정품 패키지면은 한 35,000원에서 한 45,000원? 뭐 비싼 건 5만원 그 정도 했을 텐데, 되게 좋은 분이네. 자, 아무튼, 자, 일단 기아로 돌아가면서 할 만한 뭐 그런 퀘스트 없을라나? 운반. 자, 일단은 뭐 그냥 갑시다. 자, 여기서, 자, 우리 엘레노아랑 헤어지고. 아, 잠깐만. 아, 엘레노아를 그냥 뉴보른에다 버리고 올걸 그랬다. 아이고, 귀찮네. 자, 일단, 아, 엘레노아가 아니야, 뮤즈 버리자. 자, 일단 엘레노아의 정령은 물리 공격을 하니까 뮤즈를 버리고. 아, 근데 뮤즈 다시 받을 때 아, 돈 드는 거 좀 그런데. 자, 아무튼 라이를 받으러 가보겠습니다. 처음처럼님, 루이세님, 플라워터님, 친절한 미닝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기아의 부금이, 그렇죠. 자, 라엘을 받으러. 자, 이 위쪽으로 가면은 요렇게 라엘이라고, 자, 나는 미래의 대마법사 라엘입니다. 어떠한 위기에도 마법 하나로 간단히 해결. 자, 요런 녀석이 있는데, 자, 요 녀석이 뭐랄까 되게 가격도 싸고 성능도 좋고 뭔가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는 뭐 그런 캐릭터죠. BJ 샤르망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아무튼 라엘을 데리고 자 퀘스트를 하기 위해서 쭉쭉 가봅시다. 네, 그렇죠. 아이선소 필수템, 그렇죠. 이 라엘도 그렇고 뭐 루키어스도 그렇고 참 그 아이선소마다 그 캐릭터가 필요해야만 꼭 있어야만 할 수 있는 뭐 그런 퀘스트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영전이 재밌는 것 같아요. 자, 남쪽으로. 아, 무랩이는 아, 무랩을 되게 잘 키우시나 보구나. 네, 항상 마랩은 낮아도 무랩은 높게 해서, 아, 뭔가 마법형보다는 전사형을 좋아하시는 뭐 그런 타입이신가 봐요. 자, 일단은 전체 자동으로. 자, 요 라엘이라는 녀석은 흑마법사인데 요 녀석이 성장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행동력이 높고 뭐 빨빨 싸돌아다니기도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뭐 그런 녀석이죠. 근데 실상 행동력이 높다기보다는 성장률이 높다기보다는 그 흑마법의 데스케이크가 워낙에 좀 성장률이 좋다 보니까 아크타르님, 야동월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뭐 흑마법사들은 어쩔 수 없이 빠르게 크죠. 물론 뭐 루티스 제외. 사무라이 제페님 리하이어. 자, 아무튼 요 라엘을 데리고 자 뉴브룬으로 쭉 돌아가 봅시다. 자, 안그래도 뮤즈가 조금 다른 애들에 비해서 좀 딸리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렇게 버리고 가면은 더 느려질텐데 조금 걱정이다. 루티스 극혐. 그렇죠. 자, 안그래도 그래가지고 최대한 그 마이를 좀 더 키워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 나중에 루티스를 대비해서. 근데 그게 또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마음처럼 안되더라고요. 요렇게 마이를 제일 앞에다 놓고 뭐 요런식으로 좀 밀어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생각대로 안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같은 경우는 요렇게 구형전을 하다보면은 누구는 잉여 캐릭터고 누구는 너무 구리다 뭐 누가 좋다 뭐 요런게 되게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알챔 극혐 막 이런거 뭐 반대로 알챔은 사랑입니다 뭐 요런것도 있고 뭐 아무튼 그런게 전부 다 그 신형전에서는 밸런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이 더 그 점도 뭔가 신형전을 더 좋아하게 하는 뭐 그런 요소 같네요. 네, 사람 구실하게 만들려고 항상 지하수로 거기서 마법 쓰는 애들 나오면 침묵 거는 아이템 쓰고 야 고생하셨네. 자, 아무튼 이렇게 무사하게 자 우리 라엘을 데리고 뉴보른으로 왔습니다. 자, 이제 요 라엘을 데리고 자 요 은하프 찾기 요 퀘스트를 해야죠. 백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피트 동굴에 있다고 하는데 자 우선 일단 마을에 도착을 했으니까 자 우리 정령사들의 빠른 성장을 위해서 자 이렇게 마나를 채워주고 루르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난난난난난난 자 요렇게 마나랑 HP를 전부 다 채워주고요. 자 가서 자 여기서 자 요렇게 비밀 정보로 라엘 자 요렇게 심로제를 내면은 라엘이 필요하다 뭐 요런 정보를 드릴 수 있는데 자 피트 동굴의 입구는 절벽 건너편에 있어서 공교롭게도 다리가 부서져 있어서 걸어서 건너는 건 무리야. 자 텔레포트를 할 수 있는 동료가 없으면 동굴 안에 들어갈 수도 없을걸. 자 요런 게 있는데 자 요런 식으로 각 퀘스트마다 정보를 받을 수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자 이 정보상한테 정보를 얻는 방법 중에 이렇게 정보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F10키를 누르면 자 이렇게 F10키를 누르면 조금 전의 상태로 되돌아갈까요? 요런 기능이 있는데 자 요거를 쓰면은 요렇게 정보를 얻기 전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게 딱히 그 세이브를 하거나 막 그런 거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정보를 얻을 때 되게 유용한 방법이죠. 자 아무튼 세계지도 자 어딨지? 쿠쿠일 칙칙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흑현님 리하이어. 자 피트 동굴이 이쪽이었나? 오케이. 자 보른의 북쪽이네요. 자 방금 썼던 이 F10 기능 같은 경우는 요런 식으로 요런 메시지가 뜨는데 자 요 기능 같은 경우는 요렇게 뭔가 맵을 넘어갈 때 화면이 전환되는 부분 있잖아요. 요렇게 요 부분을 돌아가게 해주는 뭐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뭐 요런 식으로 이런 기능이기 때문에 뭔가 정보상한테 정보를 공짜로 얻을 때 되게 유용한 뭐 그런 방법이죠. 나나나나난 난난 자 아무튼 보른으로 돌아가서 자 윈드 메달을 얻으러 가봅시다. 일단 지금 레벨이 많이 낮기 때문에 그 메비우스래 미네르바랑 그 세이렌만 믿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골룸 망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야 근데 피스카 진짜 많이 모였다. 슬슬 이제 어빈의 칼을 좀 바꿔줄 때가 된 것 같은데 도타초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기본 기능 맞아요.